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참 분통 터질 이야기가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민주노총을 살려주는 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민주노총을 살려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간접적으로 말이죠. 민주노총을 살려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민주노총이 마음대로 활기치게끔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아니, 지금 민주노총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 민주노총은 자기 민주노총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데모하고, 뭐 그들은 처벌받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하는 이 민주당은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불법 천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만들었을까? 이 민주당. 정말 민주당. 아, 정말 싫습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이 이런 싫은 정당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46명이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문제점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 폭력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은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법이 되면은 이제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두드려 부수고 마음대로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기업을 다 망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민생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22개 입법과제에 포함시키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 강행 처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을 뜯어보면 불법을 조장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를 뒤흔드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폭력 파괴 행위에까지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민주노총이 지금까지도 폭력 파괴 행위를 해도 다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되고 했는데 여기에 면제부까지 줄 수 있다는 이런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발의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소위 말이 진보지 그게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 극좌파 진영이죠. 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즉 극좌파 진영은 무조건 불법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폭력 파괴 행위로 발생하는 건 당연히 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것이라고 헛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발의한 대로 하면은 말이죠. 노조원들이 예를 들면 회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노조 노동조합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망하라 이겁니다. 노동조합의 말대로 민노총 말대로 다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노총 말 안 들으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민노총이 회사를 접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경영권을 전부 다 접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기업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하고 정의당, 정의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게 정의당입니까? 그게? 민주요? 그게 민주당입니까? 당면값들 좀 하세요. 당면값들을 좀 하라고요. 에? 아, 결국
또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단서 조항도 달아가지고 노조까지 싹 빠져나갈 수 있게끔 싹 그만둬버리면 되잖아요. 명목상으로만 싹 지워버리면 되는. 그래서 뒷무로 뒤로 도망치는 퇴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뒷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대형폭력이라든가 파괴사태를 일으켜가지고 회사 손해액이 커질수록 노조가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노조가 소송 안 당한다 이거. 지금 노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돈 물여 돈 내놔 노조 너희들 손해배상 내 하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건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천국을 만들어주겠다. 민노총 천국을 만들겠다는 이 민주당하고 이 정의당 이런 당이 대한민국에 기업을 망치는 당이 어떻게 기업을 망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민생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또 발의한 대로 자기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보면은 8천억 원 생산 차질을 빚은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독구 있죠. 이 배를 갖다가 이렇게 수리하는 독구를 점거해가지고 지난해 현대제철 하청노조의 통제센터 점거 화물연대 잇단 물류 출고 방해 등 어느 것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하고 법조계 분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해가 안 끼치면 무조건 가서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망하는 거죠. 회사가 손해배상을 딱 청구해서 노조한테 딱 청구하면은 이 손해배상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예. 이것을 못하겠다는 거죠.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경우로 확대하고 노동쟁이 대상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기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노조천국을 대한민국 민주노총 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이름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헷갈리게 모르게 싹 가렸습니다. 노란봉투법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 아닌데 이게 19,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의됐지만 이렇게 독하게 지금 발의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었습니다. 딱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민주노총한테 굽실굽실 해야 될 정도니 자기네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안 했는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통과시키겠다고 난립니다.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자기들이 거기에 코가 낄까 봐 무서워서 안 했다가 이제 자기들이 야당이 되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니까 기업과 노사관계가 엉망이 되고 불법 천지가 돼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항변하는 조선일보의 사설자의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민주당과 이 정의당 정말 몹쓸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갖다 희롱하고 농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이게 통과되는 날이면 민주노총 천국이 됩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자의 마지막 말대로 야당이니까 너네들이 야당이니까 민주당 정의당 너네들이 야당이니까 기업과 노사관계가 엉망이 돼도 괜찮고 불법 천지가 돼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 하고 이렇게 딱 질문하는 이 조선일보 이 사설자의 말은 국민의 항변하고 똑같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비토권을 행사할 겁니다. 정말 민주당, 이재명당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네, 그 표현이 맞겠습니다. 몸서리 친다. 정말 몸서리 칩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민주노총을 위해서 노랑봉투법을 만들고 무슨 국민을 위해서 입만 국민 하면서 이들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민주당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 이거는 민주노총을 천국을 민주노총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네. 왜 이럴까요? 자기네들이 있을 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이 야당이 되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지금 창안을 해내서 법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